그리고 제가 저번 QCI T1에 관해서 리뷰를 했을 때 언급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런 형태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네, 여기 인이어 방식이라고 하죠,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끼게 되면 약간 제가 침 넘어가는 소리도 들리고, 그 다음에 여기 막 가방 같은 거 메고 다닐 때, 아니면 막 옷깃 같은 거에 부스럭부스럭 거면 부스럭부스럭 그 소리까지 막다제 귀에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짐블로거 채널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6개월 정도 사용했던, 네, 바로 이 제품, QCI T1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원래 제가 이거를 구입을 했을 때 메인으로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자 라는 뜻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리뷰를 한번 저번에 한번 하고 나서 그렇게 많이 안쓸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그냥 따로 보관을 하거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은근히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처분하지 못하고 계속을 쓰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일반적인 사용자분들이, 네, 이 QCI T1을 사용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막 매일매일 쓰는 게 아니라 매일 사용할 때는 제가 에어팟을 사용을 하고 있고, 보통 집에서 누워서 자기 전이나 아니면 누워 있을 때, 그때 이제 QCI T1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막 주변 분들이나 아니면 리뷰하신 분들, 아니면 QCI T1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 제품을 거의 엄청 극찬을 하고, 이 제품이 진짜 너무 좋다, 뭐 웬만한 코드리스 이어폰보다는 저 훨씬 좋다라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만족스러운 제품은 아니었어요. 영상을 볼 때도 어느 정도 조금 밀림이 있고, 그런데 안드로이드로 연결했을 때는 좀 밀림이 그나마 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전에 제 영상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애플 제품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QCI T1보다는 아무래도 에어팟이 코드리스 이어폰 중에서는 제일 괜찮지 않나, 뭐 사용성이나 이제 그런 부분 다 포함해가지고요. 그래서 에어팟이 아직은 짱이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QCI T1을 구입을 했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내린 평가는, 에어팟을 사용하면서 이것을 서브로 가지고 있는 게 되게 괜찮다, 괜찮은 선택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상에서 소리랑 영상이랑 싱크가 진짜 정확한 그런 영상 컨텐츠, 그런 것을 봐야 된다라 그러면 이거는 살짝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조금 뭐 이해할 만하다, 그런 영상을 본다라고 하면 이 제품 되게 만족스럽고, 저 같은 경우는 에어팟을 메인으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보통 집에 오면 충전을 해놓는다거나 아니면 책상에 그냥 올려놓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잠잘 때 만약에 사용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날 제가 두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QCI T1을 아예 잠자는 그냥 머리맡에다가 항상 두고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밖에 나갔을 때뭐 이어폰을 안 가지고 나간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어팟을 만족하고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QCI T1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저처럼 뭐 집에 와서 아니면 잠자기 전이나, 네,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만족하고 쓸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이거 금액이 되게 싸잖아요. 제가 그때 샀을 때가 한 1, 2만 원 선? 네, 그 정도에 샀던 것 같은데 지금도 아마 금액이 비슷할 거예요. 지금 이거 이후로 뭐 T2? T2 있나?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T3, 막 최근에 보니까 T3 많이 리뷰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품을 너무 잘 만들어서, 가성비 잘 만든 거겠죠? 버전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금액만 더 오르고 성능은 오히려 얘랑 똑같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T1이 많이 사랑받고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QCI T1에 관해서 리뷰를 했을 때 언급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런 형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여기 인이어 방식이라고 하죠, 보통.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끼게 되면 약간 제가 침 넘어가는 소리도 들리고, 그 다음에 여기 막 가방 같은 거 메고 다닐 때, 아니면 막 옷깃 같은 거에 부스럭부스럭 거면 부스럭부스럭 그 소리까지 막다제 귀에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답답함이 느껴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일부러 오픈형 이어폰을 사용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인이어 방식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만족하고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에어팟이 오픈형이라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선호를 하니까 구입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결론은, 네, QCI T1 서브 이어폰으로 했을 때 무조건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이거 말고 메인 이어폰이 막 저처럼 에어팟이나 아니면 뭐 갤럭시 버즈나 아니면 좀더 비싼 막 코드리스 이어폰? 네, 그런 것들 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메인으로 쓰고 있는 상태에서 QCI T1을 서버로 쓴다라고 하게 되면 네, 가성비 되게 괜찮아가지고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것을 메인으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닌 분들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것저것 이어폰이나 헤드폰 그런 것들을 리뷰를 했었는데 저랑 성향이 비슷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이어폰, 네, 이 코드리스 이어폰 QCI T1을 만족하고 쓰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메인 이어폰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 역시 서브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무조건 서브로 쓰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채널 자체가 제가 관심 있는 제품들을 막 리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하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가지신 분들이 이 채널, 이 영상,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만약에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 제품은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 제가 QCI T1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 그리고 계속 사용을 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영상으로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역시 이와 관련해서도 좀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이 가능하는 대로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유익한 정보와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